아티스트리맨 그루밍 멘토 시즌2. 총 3주간에 걸친 대장정 속에서 다양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도전자들. 2월 1일 드디어 54명의 쟁쟁한 도전자들 중 탑12를 가리는 그루밍 멘토 어워드가 시작됐다.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냉정하게 평가받는 시간. 과연 54명의 도전자 중 탑12의 영예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오늘 12명 안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히 1등이죠, 그냥. 그냥 1등이면 전략이 없어. 된다, 된다. 화이팅! 9, 0, 단, 화이팅! 해피비치 기대해주세요.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달려온 도전자들. 그들의 뜨거운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핫한 현장. 탑12 선정에 앞서 도전자들의 마지막 미션이 시작되는데, 바로 성공의 첫째 조건, 주어진 주제에 맞는 3분 스피치를 수행하라. 그동안 갈고 닦은 비즈니스 스피치 기술을 총망라하여 자신감 넘치는 스피치를 구현하는 도전자들. 혼신을 다하는 모습 속에 정상을 향한 피나는 노력, 최고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느껴진다. 과연 그대들 모두가 오늘의 진정한 챔피언이다. 그루밍 멘토 시즌2 화이팅! 그동안의 열띤 도전과 노고를 기념하는 수료증과 특별상, 그리고 우정상이 시상되고, 드디어 대망의 어워드 12팀이 선발되는 순간. 뜨거운 환호와 박수 속에서 자랑스럽게 호명되는 12팀의 도전자들. 새로운 내일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변신을 도모한 도전자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탑12의 영광을 넘어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신감을 얻었다. 돼서 지금도 정말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뽑아주시는 거로 알고, 더 많은 책임감들이 더 들기도 하고, 정말 책임감이 더해지고요. 마지막에 불러주셔서 다른 팀들보다 오히려 기쁨이 두 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자신감과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많이 준비해서 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바르고 열심히 스타일을 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미션 끝까지 해내서 탑3 넘버원에 될 수 있도록 영원하게 된 거 우승을 향해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제 그루밍 멘토를 향한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2월 14일 대망의 탑3와 탑1이 선정되는 그날까지 12팀의 더 멋진 변신을 기대해본다.